MBTI로 막 이제 많이 뜨잖아요. SNS 같은 데서 한번 했던 기억은 있는데 제 얘기가 무슨 유형인지 기억이 안 나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노인. 오늘은 빨리 시간을 주시는. 아, 저는 커트볼 잘 안 읽어요. 친구들이나 연락할 때는 진지한 얘기 같은 거 하면 바로바로 하는데 연락을 억지로 이어가는 느낌이 들면 중압감을 받을 때 쉽게 침착하고. 아, 이건 동의. 저희가 맨날 봤잖아요, 사실. 선수들은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 때문에. 근데 호기심 때문에 많이 해봤네. 예를 들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서 막 백화점이나 마트 가면 수박 반통만 팔면은 랩으로 감싸져 있잖아요. 손가락으로 찔러보고 그거 맨날 저희가 사고 엄마가 사. 수영장 같은 데 엄마 어렸을 때 가서 수심 같은 데 얕으면 다이빙하지 말라 했는데 얼마나 얕으면 얕다고 그래? 하고 막 다이빙해서 막 머리 찢어지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정당화, 아니요, 정당화시키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더불어가는 세상에서 혼자만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서로 맞춰가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돈되어 있습니다. 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너무 잘 치워주셔서 항상 잘 되어 있는데 저는 항상 시즌이 끝나면 락커를 비워요. 시즌을 치르면서 새로운 옷과 새로운 도구들이 오면서 시즌 끝날 때쯤 되면 그냥 쌓아놓고 쓰는 스타일이어서 기둥이. 네.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옛날 어렸을 때부터 야구는 좀 잘하고 싶었는데 주목받는 게 싫어가지고 참 모순적이더라고요. 야구를 잘하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가지고 막 방송 같은 것도 막 제의가 들어오면 다 안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이젠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스포츠 선수들이 방송에 많이 나오니까 그 스포츠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들 나오는 거 못 보셨잖아요, 사실. 농구 선수 많이 나오잖아요. 축구 선수도 나오고. 야구는 좀 그런 게 있어서 보수적이지 않나. 네, 이게 좀 저희가 좀 깨면서 야구도 잘하고 하면서 야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 해야 된다 생각해서. 창의적이고 현실적. 전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상상으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현실에서는 제가 뭐 박동호 선배님처럼 50홈런 치라고 하면 못 치잖아요. 상상으로는 저는 이미 지금 50홈런 타자거든요. 현실적으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 때문에 주목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시선이나 이런 게 너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해야 될 일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사실 좀 관심이 좀 없어요. 친구들을 하고 대화를 할 때도 여자친구가 있고 해도 진짜 나중에 알아요. 먼저 안 물어봐요. 저 때문에 화나는 일은 좀 있어도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 공감이겠어요. 아, 좀 좀 어려워요.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반응이 이 정도. 아, 그렇구나. 아, 제가 잘 아는 감정에는 이걸 살 수 있는데 야구 선수의 감정이고 제 사람의 감정을 봤을 때 제가 직접 그 상황이 된다 생각해 보자 했을 때 그 생각을 잘 안 해본 것 같아요.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였습니다. 제가 잘했을 때 막 기뻐하고 신나있고 이런 건 사실 없어요. 잘 안 될 때는 좀 있어요. 이제 샤워하고 집 갈 때 또 사죠. 일상생활에서는 또 무덤덤이니까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런 걱정. 아, 이건 걱정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팬분들도 계시고 프로야구 선수를 꿈꾸는 어린 야구 선수들도 있고 그냥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좀 조심하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걱정을 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면 요즘 e스포츠가 너무 인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가 밀린다니까요. 게다가 이제 방송도 이제 좀 많이 떴죠. 그럼 이제 밖에서 활동한 스포츠를 이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 거란 말이에요. 이제 관심이 그쪽으로 쏠리게 되다 보면 이쪽으로 안 쏠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인식을 해서 바꿔 나가야 되는데 잘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 부러워합니다. 아, 저는 근데 진짜 다른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현재 너무 감사하고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어 중요하죠. 계획이 있으면은 또 실행을 하고 뭐 중간에 변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가끔 막 한국 시리즈에서 막 끝내기 없는 진짜 상상 같은 것도 하면은 기분 괜히 좋아지고 막 경기하고 싶고 막 그래요. 기동이 그냥 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어. 생각이 점진적으로 오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내려올 거 왜 올라가냐고 해가지고 산을 안 가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게 착하게 성장. 저는 그래도 착하게 성장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미움 안 받고 착하게 성실하게 생활하면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착하게 성장하게 바랍니다.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다. 낯가리는 스타일은 아닌데 먼저 말 붙이는 스타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친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친해지는 형들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낍니다. 아 저는 소수이 너무 두세 명, 세네 명은 괜찮은데 많아졌을 경우는 좀 힘들어요. 그냥 사람들 많고 그런 데로 원래부터 앉아있어요. 원래. 종종 물건을 제자리 두지 않습니다. 네, 동의. 나중에 몇 개월 지났는데 갑자기 뭐 물건 나오고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지나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는지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 불안해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짜증만 나지 불안한 느낌은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예술 하는 영화 보는 거는 좋아해가지고 누아르 약간 신세계 범죄 네, 살인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 범인 잡고 이런 거 트리슬릴러 이런 거 끝났어요? ISFPA 관심 받기 싫어하는 관종. 오 관종은 아닌 것 같은데. 아 관심 받긴 싫어요 진짜. 근데 야구는 잘하고 싶어요. 예, 야구를 잘하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관심 받기는 싫은 것 같아요.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잘 못하고 양보를 잘한다. 거절 잘하는데 양보는 잘해요. 양보는 잘하는데 거절도 잘해요. 어렸을 때 그냥 양보를 많이 하고 살았는데 저 거절 진짜 잘해요. 예, 거절은 진짜 잘해요. 생각은 잘하는데 생각한 걸 실천하진 않는다. 실천해요 가끔씩은.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고 싫은 소리를 못한다. 아 저 남한테 민폐 끼치는 거 진짜 싫어요. 저도 남이 저한테 민폐 끼치는 거 싫어하는데 저는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싫은 소리는 또 할 수 있어요. 딱히 뭐라는 안 하는데 이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저한테 피해가 왔을 때는 싫은 소리를 하는데 그 전에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약속 있었는데 취소되면 은근 좋아한다. 없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약속이 있으면 만나면은 좋거든요. 나가기 전까지 봐도 좀 막 아 진짜 나가기 싫다 아 이 생각 계속 들어요. 근데 이제 막상 나가면 너도 잘 있는 거야 알죠? 누가 나한테 부정적으로 말하면 상처를 엄청 받는다. 그 사람이 저한테 부정적으로 말했다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브리검이 그것도 올렸잖아요. DM으로 악플 받은 거 저도 어제 한 4개 정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욕할 수 있는 것도 그 사람들의 권리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고. 근데 이제 제가 거기에 반응을 해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풀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저한테 욕을 해서 스트레스를 푼 거고 저는 그냥 아예 신경을 안 써버리니까. 이거 올려주면 안 돼요? 악플러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는데. 언어가 진짜 재밌는 단어들이 많고 이 문장들을 표현하시는 방법들이 진짜 정말 대단하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 메시지를 보내신다고 해서 사실 달라지는 건 없어요. 중요한 상황에서 못 치거나 실수를 했을 때 더 열심히 하려다가 나오는 상황들이고 님께서 또 화가 나셔서 저한테 보낸 거겠지만 제일 스트레스 받고 제일 아쉽고 그런 건 선수들입니다. 이제 메시지를 통해서 저희한테 자극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자극 1도 안 되니까 제대로 된 비판이나 논리적인 그런 말로 저희한테 비판을 해주시는 거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이 든 적도 있어요. 저도 야구선수지만 야구 정말 중요하고 한데
사실 인생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과도한 욕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보내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혜성이가 받은 사람도 저한테 보낸 사람은 똑같아요. 궁금한 사람? 저 원태형 궁금해요. 그냥 원태형이 좀 궁금합니다. 내색도 안 하고 표현도 잘 안 하고 그래가지고 원태형이 궁금해요. 네, 혜성이랑 저는 다른 것 같아요. 성격이 달라서 안 친하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좀 실수를 했을 때 아씨 뭐 어때? 내가 뭐 하면 되지? 약간 이런 스타일이면 혜성이 같은 경우는 이 실수에 대한 자책을 좀 하는 스타일이어서 물론 저도 자책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돌이킬 수 없다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실수를 했으면 이제 또 다음에 또 기회가 올 텐데 그때 이제 만회를 하려고 하고 승호랑 저랑 좀 비슷하죠. 네, 오히려 승호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현이 형도 좀 저랑 비슷할 것 같은데 현이 형도 좀 궁금해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